안녕하세요. 성공의 막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담겨진 의미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다가 많은 것을 숨겨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원문을 보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레시트가 나오죠. 태초라는 단어예요. 봐라.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에 많은 힘을 싣고 있잖아요. 에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트 하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베레시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어떤 것들을 많이 숨겨 놓았을까? 단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레시트 하면 모음은 빼겠습니다. 자, 원래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요 베이트가 붙어서 베레시트가 된 겁니다. 베이트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태초 안에 태초에가 된 거죠. 뭐뭐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 겁니다. 베레시트는 7225번입니다. 자,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죠. 첫째, 처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는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시작이냐? 이 세상을 창조한 또 시작이겠죠. 레시트라는 단어가 로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로시는 7218입니다. 자, 로시는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뭐 시작, 처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두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하나님이 시작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으뜸이시고 그분이 우두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태초라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류의 시작도 되죠. 자, 인류의 시작도 되면서 죄의 시작도 되는 겁니다. 또 타락의 시작도 되고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이 태초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런 시작의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레시트를 보면은요. 단어 속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죠. 바라는 1, 2, 5, 4번입니다. 바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들다, 창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창조. 이미 베레시트 속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영혼의 상태에서 이제 시작. 이 세상을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 태초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레시트 속에 지금 바라가 들어가 있다. 또 로시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우두머리. 그 다음에 베레시트 속에 자, 이 단어를 보시면 애쉬라는 단어입니다. 애쉬는 784번이에요. 자, 애쉬는 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 자, 여호와의 말씀을 불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 이미 애쉬라고 하는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태초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화론을 많이 공부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말씀으로 이미 태초에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라의 창조를 이뤄내셨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런 의미들을 이미 집어넣어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시트 속에요. 자, 요 알레프와 요 타브를 합치면 에트가 됩니다. 에트는 854번입니다. 자, 요 에트는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이 알레프고 마지막이 타브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와 함께. 이미 태초와 이 속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하실 때 이미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태초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알레프죠. 첫 번째 글자. 시작하셨고 타브,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죠. 마지막도 주님께서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태초 속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시트 속에요. 자, 여기에 있는 베이트와 마지막에 있는 타브를 합치면 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 3, 2, 3입니다. 바트는 딸이라는 뜻이죠. 딸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뭐 젊은 처녀 여러 가지 뜻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은요. 여자의 후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태초에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바트라고 하는 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상징해 줄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태초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레시트 속에 베이트와 레이시를 합치면 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 2, 4, 7입니다. 바르는 아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바르라는 단어는요,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태초 속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있었다. 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태초에 다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시트 속에 슈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896입니다. 자, 슈트는 놓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뭐 배치하다, 자리 잡다, 지명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트는 자리를 배열하여 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구속사의 배열을, 이 세상의 배열을 다 지명하시고 놓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구속사의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표상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죽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는데 이 육체가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이라는 단어가 쉐트입니다. 아벨 대신에 주셨다 그랬어요. 이 쉐트의 어근을 따라가면 쉐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속사의 대를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쉐트의 이름이 대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대를 이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끊어지지가 않아요. 누가 오실 때까지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를 이어서 그걸 언제 계획하셨냐?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지만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절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하나하나 여러 가지 보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보화들,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정말 바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바라보다 더 먼저 앞선 이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